요즘에 이 별다방에서 종이 빨대 쓰고 있는데 사실 좀 불편해요. 아 이거 계속 입술에 붙고 이거 무슨 맛인지 알죠? 그 화장지 속침 그 맛, 그 느낌적인 느낌.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 빨대 때문에 종이 빨대 때문에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종이 빨대를 쓰기 싫어가지고 다른 콩다방에서 빨대를 대량으로 서리를 해서 스타벅스 별다방에서 썼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나라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에티켓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절도입니다. 아 이거 뭐 빨대 얼마나 한다고 절도가 성립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도죄가요 재산상 피해가 크게 나야만 뭐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타인의 물건을 훔쳐간다 라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니까 재산상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이 빨대가 카페에 대량으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가져가서 쓰라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니에요. No. 카페 내에서 쓰라고 갖다 둔 거잖아요. 더욱이 이거를 대량으로 가졌다. 특히 시럽 같은 거, 빨대 같은 거 대량으로 들고 와서 사재기 하는 사람 많죠? 솔직히 작가님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매장 내에서 사용할 것처럼 하면서 가져가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계략, 뭐 기망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아 그 매장에 아무 피해도 없었다. 내가 뭐 빨대 몇 개 주라고 한다고 무슨 업무 방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 방해죄는요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고 추상적 위험범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매장 측에서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위험이 발생했다면은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장 측에서 우리 매장 빨대는 매장 안에서 사용하실 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백하게 고지를 해놨다면 더욱더 업무 방해의 입증이 쉽겠죠. 네,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아 내가 갖다 먹을게. 자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아 술집 왔는데 사장님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술 잘 안 갖다 주면 아 내가 하나 갖다 마셔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씩 갖다 드시잖아요. 재밌는 사례를 찾았어요. 사장님이 졸고 있어서 내가 냉장고에서 술을 한 병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거 절도야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거 절도일까요? 이런 경우는 엄연히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나중에 계산을 할 의사이기 때문에 절도라고 볼 순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 술을 마셔놓고 숨겼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거를 계산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였다면 이런 경우는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에서는요 어떤 아저씨가 술집에 와서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그만 마셔라 집에 가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술집에 있었던 거지. 근데 심지어는 이 아저씨가 이 술집 사장님이 졸고 있는 사이에 냉장고에서 술을 막 꺼내 마신 거예요. 술을 더 이상 안 팔겠다라고 했는데도. 자 법원은요 이 아저씨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만큼 입증이 되지 않았고 게다가 이 행위가 추상적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추상적 승낙?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의심이 없는 상태 그 상태까지 이르러야 증명이 됐다고 봐요. 너는 이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심 없이 입증이 되었어 라고 보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의 격언 중에서는요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잘못 처벌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원에서 얘기를 했던 추상적 승낙 이거는요 그 술을 가져와서 마시고 나중에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은 술집 주인들도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승낙을 했다 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절도의 의사 없이 그냥 들고 있다가 나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나간 상태에서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어.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냐 이거죠. 이거 뭐야? 그럼 언제 들고 나왔지? 그때부터는 이거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결제를 다시 하러 갈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면은 그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했을 때 그 사장님이 뭐 들고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단 방치해놓고 그런 나중에 합의금을 받을 의사로 했다면은 이건 약간 공갈 협박의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자 우리 약속합시다. 빨대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술 가져갈 때 이거 가져간다 라고 얘기하고 무엇보다 술 먹고 진상 부리지 맙시다. 자 약속해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